잎에는 양념이 저절로 묻어지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안 해도 되고요. 뿌리 부분만 이렇게 만져서 한번 이렇게 쭉 훑어주면 돼요. 김장철에 파김치 맛있게 담가 드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종갓집 며느리입니다. 오늘은 파김치를 한번 담가 볼까 하는데요. 김장철에 알타리 김치는 담그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파김치만큼은 꼭 담그라고 하거든요. 파를 다듬어 보니까 2kg 정도가 되는데요. 파김치 한번 담가 볼게요. 물 600ml에 찹쌀가루 3큰술 가지고 풀을 썼어요. 이렇게 풀을 써서 넣어야 파김치가 발효가 되면서 맛있게 숙성이 되거든요. 배 하나하고 양파 하나 갈은 거예요. 배는 400g 정도 되고요. 양파는 200g 정도 돼요. 그리고 고춧가루 200ml 컵으로 2컵이에요. 새우젓을 곱게 다졌는데요. 새우젓 4큰술이에요. 황석어 액젓 100ml. 황석어 진젓 100ml예요. 그리고 저는 고추씨를 좀 넣어줄게요. 고추씨가 반컵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황석어 액젓이나 황석어 진젓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으로 해도 괜찮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 고춧가루가 불어서 윤기가 나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조금 있다가 버무릴게요. 이제 파를 한번 버무려 볼게요. 통깨 한 4큰술 정도 들어가요. 저는 김치 중에 파김치가 제일 담그기가 쉬워요. 이렇게 잎에는 양념이 저절로 묻어지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안 해도 되고요. 뿌리 부분만 이렇게 만져서 한번 이렇게 쭉 훑어주면 돼요. 한번 간을 볼게요. 좀 지금 간간한데 간이 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어도 파가 가라앉아요.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제 김장철이긴 한데요. 미리미리 담가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쪽파가 1kg짜리 한 단이 11,500원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두 단을 사서 담갔는데요. 여러분들도 파김치 맛있게 담가 드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